안녕하세요. 저는 모터리언이라는 자동차 미디어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은 기자고요.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선배한테 지금 SOS를 청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코칭을 받으러 왔는데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죠. 네. 스피치 또 강사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인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행사장에서 이렇게 촉박하잖아요, 시간이. 촉박하고 사람들도 많고 정신없다 보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면서 호흡도 짧아지면서 막 발음도 막 엉키고 네. 말을 엄청 빨라져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가끔 못 알아듣겠고 내가 들어도 막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일단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뭉개져요, 발음들이. 그러면 일단 발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어떤 멘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주 쓰는 멘트가 있을까요? 저는 뭐 신차 발표장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살펴볼 모델은 뭐 없는지. 그럼 한번 두 문장 한번 얘기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최근의 걸로. 안녕하세요, 오토리언 김송훈입니다. 저는 오늘 과천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맥라렌, 슈퍼커 브랜드 맥라렌이 720S 스파이더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시죠. 아니 이럴 때는 그래도 되게 신경 쓰면서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막 정신없거든요. 맞아요. 정신없고 또 그게 순식간에 하고 넘어가야 또 다른 기자들이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솔직히 급하죠. 선배도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한 거 영상. 맞아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잘 아는 것처럼 빨리 말하니까 더 그렇게 씹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발음이 좋을수록 이 사람이 말하는 데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게 기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발음, 자 발음을 할 때 변화하는 발음을 잘 하시면 됩니다. 과천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문장에서는 바뀌는 발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와 있습니다 할 때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게 쌍시옷 발음이 제일 잘 들려야 돼요. 그냥 나와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씁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읽지 말고 바꿔서 읽어야 돼요. 있습니다. 그렇죠. 발음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해줘야 되고 이렇게 된소리로 중간에 바뀌는 발음 있잖아요. 그게 부정확하면은 발음이 잘 안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또 이 한 문장에서 더 잘 들리게 읽으려면 그냥 같은 톤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낮게 그러다가 마무리할 때쯤에 톤을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저는 끝에면 이제 숨이 차니까 끝이 약간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할 때부터 너무 톤이 높아버리면은 뒤로 갈수록 더 숨이 딸려요. 저는 거꾸로 갔었네요. 오늘에서 여기 갔다가 이제 점점 내려가는. 맞아요. 그래서 저 이러는 거지. 저는 오늘 서울대 과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야지. 저는 오늘 그동안.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할 때 나와 있습니다가 제일 톤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해볼게요. 저는 원래 오늘은 과천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서울 할 때 시옷으로 시작하잖아요. 자음이 총 19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시옷 또 히읗 이 두 개로 시작하는 단어들. 이게 톤이 또 확 올라가요. 특히 송은 기자처럼 원래 좀 고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더 톤이 올라가요. 그래서 서울 이게 아니라 서울 약간 낮춰야 돼. 왜냐하면은 시옷과 히읗이 바람 소리가 많이 나가는 그런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항상 톤을 더 저음으로 깔려고 해야 돼. 눌러주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서울대공원 이게 아니라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는 이랬는데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눌러주는. 그렇죠. 자, 다시.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 너무 크게 오버했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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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그리고 저는 오늘 이것도 되게 자주 하는데 네. 쉽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면 맞아. 안 돼요. 처음 돼요. 시작할 때 좀 천천히 해줘야 친절해 보여요. 저는 오늘 저는 오늘 근데 끌어서는 안 돼요. 글자 길이는 똑같아야 돼.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문장은 웬만하면 한 호흡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에서 살짝 띄우고 그 다음은 쫙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붙여서 한 단어처럼.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잘했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어, 한 문장은 어렵죠? 어때, 다시 한 번? 복습? 네.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어. 더 씁니다 해야 되는 그쵸? 거죠. 약간 답답하죠? 다시 한 번? 좋아요. 천천히 잘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아주 잘했어요. 어, 그리고 인사말 봐요, 인사말.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송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해줘야죠. 다시. 안녕하세요, 모토리언 김송훈입니다. 여기도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하면 안 돼요. 김송훈이 더 중요하고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톤 올리기. 김송훈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는 매체명을 살짝 띄워주고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아, 이렇게 강조, 강조. 그렇지.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훈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김송은입니다 할 때 송은입니다. 송은이, 네. 은이. 제 발음 어려, 제 이름이 어려워. 어, 정흥수부터 낫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은이 할 때 네. 은의 니은 받침 네. 이게 뒤로 넘어가는 연음이라고 하는데 네. 은입니다 할 때 님입니다를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받침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송은. 그래서 한 음절 한 음절의 톤이 일직선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한 음절씩 올라간다 생각해야 돼요.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은입니다. 그치.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그쵸. 입니다. 아. 어, 은입니다. 해봐요. 은입니다. 그렇죠. 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너무 오버했다.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어, 자 붙여서 인사랑 해봐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안녕하세요. 지금도 마음 급해요. 또. 어, 천천히. 안녕하세요 해봐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모터리언.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하지 말고.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김송은,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아, 어려워. 너무 웃깁니다, 지금. 김송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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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송은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은입니다. 아, 연습이 필요하구나. 김송은입니다. 어.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아, 지금. 님을 넣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님.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렇죠, 그렇죠. 길어야 돼, 종훈아. 그렇죠. 길어야 돼.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아, 좀 짧았어, 짧았어.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다시, 다시.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침착하세요. 침착.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천천히.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아, 하나 빠진 것 같아. 하나가.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아,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 이제 내 애칭은 은이. 은이. 나는 이, 내 이름은 은이야. 김송은입니다. 어, 그렇죠.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은 은이야. 송은아? 네 이름은 송은이야. 너무 웃깁니다.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김송은입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도 발음을 정확하게 말할게요. 그렇죠. 근데 같아요는 틀린 말이고 같아요. 같아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잘했어요.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익어야 될 것 같아요, 입에.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아, 좀 됐어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아, 그래요. 잘했어. 근데 제가 듣기에는 뭔가 어색하거든요. 제가 말하기에는.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근데 김송은입니다. 이렇게 띄어서 좀 이상한 거고 김송은입니다. 연결해서 하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김송은입니다. 그럼 지금 또 떼었잖아요. 김송은입니다. 송은입니다. 송은입니다 해봐요. 송은입니다. 그렇죠. 송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시옷 약간 눌러서 송은입니다. 송은입니다. 그렇죠. 김송은입니다. 그렇죠. 김송은입니다. 김송은입니다. 김수환무 막 이런 것 같아. 김송은입니다. 아니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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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울 것 같아. 어지러워 지금 저. 이거 올릴 수 있을까 선배? 엉망진창인가? 이름이 너무 어려워. 나 현기증 나는 것 같아요. 자, 같아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수강생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은 익어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거 들고 선생님 따라하면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탈락.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무한반복. 터서 해볼게요. 좋아요. 아니야. 어떻게 선배. 아, 너무 웃겨. 난 멍청이인가 봐요.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님.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그쵸. 괜찮은 것 같아. 김송은님.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잊어버리겠다. 선배.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발음 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선배가 안녕하세요. 그 마음을 알아요? 자, 여기 히읗 살려주고요. 안녕하세요는 여로 발음해주고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살짝 띄우고 모터리언 하고 띄우고 이름 말하기.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송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신기하다. 이게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되겠습니다. 김송은 탈락.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송은 기자가 인터뷰를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인터뷰를 좋아하는 장래가 촉망한 친구니까요. 인터뷰를 한번 저한테 시도를 해보시죠. 차 운전을 얼마 정도 하셨죠, 지금까지? 제가 운전 경력. 2004년에 면허를 땄어요. 거의 10년 넘으신 거네요. 그렇죠. 한 15년 가까이 돼가죠. 오메. 오메. 와, 오래되셨구나. 자, 여기서 잠깐. 자, 인터뷰했을 때 별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일상 대화용으로는. 네. 제 말이. 근데 아, 그런가 보다. 인터뷰는 이게 왔다 갔다 핑퐁하니까 속도도 좀 천천히 하는 것 같고.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보고 그냥 리포팅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인터뷰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감정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럼 저는 인터뷰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씀. 여기서 그만. 선배 저 포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승훈이랑 이제 체계적인 네.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예, 스파르타식으로. 네.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승훈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제 아, 어려움에 있어서 이게 발음 개선이 쉽지가 않다. 어, 맞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혼자 그 소리도 빨라.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에이.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 맞아요. 혼자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발음이 바뀌는 발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신경을 안 쓰고 이야기해요. 근데 의식하지 않으면 맞아요. 영어랑 똑같거든요. 영어도 발음이 바뀌고 소리 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발음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좋은 한국 사람의 발음을 계속 들어보면은 귀가 일단 열립니다. 그게 첫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재방송 많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선배가 읽어주는 시 방송 있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도 좋겠네요. 집중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맞아요. 발음 공부할 수 있도록.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바뀌는 발음을 철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은이 또 오세요. 선배 살려주세요. 저. 인간다워요. 모터리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